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할 것 없이 거래량은 굉장히 낮았고요. 한산했던 거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도, 기관은 매수하는 듯 하더니 외국인이 또 매수로 장 막판에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1,000억을 매수했습니다.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오늘 시장 수급은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한산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한산한 장세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장 막판에 좀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특징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보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매수 규모가 강하지 않다. 그래도 그나마 의미를 찾아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경우 우리 시장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000억 넘는 매수가 장 막판에 유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수급의 그 방향성이 없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 매수를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생각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삼성전자의 순매도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순매도세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매수세였지만 또 장 막판에 또 매수임 약해지면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매수 최상위에 코덱스 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ETF 코덱스 200을 매수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한 2050포인트 부근의 박스권적인 거기까지의 이제 상승 노리고 이제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역시 또 강력하게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해외 악재, 트위터의 급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좀 지속적인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 부근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통신주의 ARPU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입자단 평균 매출 늘어나고 있는 부근, 그리고 데이터 사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근이 SK텔레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역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LG화학 순매수 들어온 모습, SK하이닉스 역시 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순매수 보여준 모습, KT인지 삼성화재까지 순매수 흐름 나타났고요. 매도업 종에는 역시 삼성전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외국인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근에 약간의 좀 기업 자체에 노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부담 있지 않았나 싶고요. GS건설도 역시 많이 빠졌지만 아무래도 좀 구조적인 측면들의 손익 개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순매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또 현대모비스까지 순매도 흐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거래소 시장에서의 순매수 종목 살펴보면 역시 현대차 1위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엔화약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매력 부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매수의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기관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럴 효과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순매수 들어왔다 판단되고 있고요. CJ와 현대모비스 역시 가격적인 매력 부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제 올해만 해도 두 번의 전기 인상이 있었고 이번 전기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원가에 연동해서 인상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실적 개선 기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매수 들어온 것 같고요. 대한항공 역시 한진해운에 대한 우려감 좀 해소되는 측면으로 반등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의 순매도 상위권 종목도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내년 1월 7일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 현재로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네이버는 가격적인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 좀 나오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KT&G, SK텔레콤 전통적인 고배당주죠. 배당락이 끝난 다음에 이슈 소멸로 인한 매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한다는 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코덱스 인버스 매도는 기관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강하게 상방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오늘 산 것만 보면 올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함축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금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 쪽에 공통사로 꼽혔었던 것이 IT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상세한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상위 종목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금일 매수 타픽은 포스코
포스코 ICT입니다. 일단 1,500만 주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우선주주로 주주 우선 공모였습니다만 포스코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가 1월 3일에 지금 상장이 되면서 금일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좀 매도 쪽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은 36억 원 정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밖에 오늘 흐름 좋았었던 CJ오쇼핑과 내추럴앤도텍 그리고 루멘스와 게임빌 등으로 외국인들은 매수 상위 종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기관들의 흐름을 보시면 SM이 금일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기관들 수급에 있어서는 매수 탑픽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최근에 상장됐었던 이지웰페어가 2위권, 그 밖에 바이로메드와 이녹스, 한국토지신탁 등이 기관들의 매수 탑픽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단 종목 중에서는 사실 SM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 특징으로서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매도 종목도 보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업종은 IT 쪽이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종목이 나타나 있죠.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금일 흐름이 일단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시가나 이런 흐름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도가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수를 했고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동반 매도 상위에 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외국인들은 KG 이니시스와 SM, 솔브레인과 하림홀딩스 등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서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 흐름이 참 어렵죠. 네페스 쪽으로 추가적인 매도 물량, 그리고 우리 E&L과 루멘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양호했었던 LED 주들로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을 좀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로 고려하셨던 분들은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오늘의 동향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죠.